삼교리구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4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8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7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경신월 무신일이 되겠고, 일진은 무신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금왕절인 신월에 무토가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비교 분석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늘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주 볼 때는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간이 어떤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네,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다섯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는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다. 기운은 토, 목은 운기, 화는 열기, 금은 숙살기, 그 다음에 수는 한기, 혹한의 그런 차가운 기운이라고 하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어떤 기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토는 목화 금수를 갖다가 서로 조정시켜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화 금수를 조정시켜주는 개념. 그래서 토는 목이 왕해질 수도 있고요. 토는 화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는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토는 수가 왕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 토인데 인, 오, 술, 화국을 형성할 수도 있잖아요. 술토가 화국을 형성할 수도 있는 거고, 신자, 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죠. 토는 수국. 그 다음에 또 뭐가 인, 오, 술, 금방 했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해, 묘, 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 특히나 지지로 진술, 충미, 토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토의 어떤 본질을 버리고 다른 오행으로도 바뀔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천간에 있는 무토, 기토 같은 경우는 합합격이 되지 않는 한은 뭐 그렇게까지 일간을 버리고 그러진 않겠지만은 지지로 진술, 충미토는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토가 아니라 목화 금수로 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는 것이고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기보다는 환절기에 가깝다 해서 이 계절과 저 계절을 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 같은 경우에는 진월은 어떻게 되나 지지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계절, 미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계절, 그 다음에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계절, 그 다음에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이런 계절이 된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에 기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개념, 그 다음에 어느 오행을 갖다 더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어느 오행을 갖다가 더 왕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토의 어떤 매력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말하면 약간 좀 박쥐 같은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이 있죠, 오상. 자,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이 인의 예지신 중에서 토는 믿음, 신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인은 목, 의는 금,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신은 믿음이죠.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어야 돼요. 토라고 하는 것이 막 움직이면 안 되죠. 오늘 날은 서쪽에 있다가 이 토가 그 다음날 눈이 떠도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땅에다가 사람이 나무도 심고요. 집도 짓고요. 거기다 대고 웅덩이를 파서 저수지대 만들고 갔는데 저수지대 만든 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집을, 롯데타워, 롯데 그 겁나게 큰그 빌딩 있죠? 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조단위가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조단위로 지은 집이 날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토는 항상 안정적이고 고정적이고 이렇게 약간 구간이 명관이다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오래된 장맛 같은 개념이 바로 토일간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토, 기토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구태윤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또 토일간들이고 비록 일간이 토일간이 아니더라도 뭐 일간이 갑목을 뭐 병화정화 경금신금 임수 계수라 하더라도 사주의 용신 또는 희신이 뭐 무토
토라든가 기토인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많은 데 가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빨리 자기 생활을 갖다가 안정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찾고, 만약 여기 가서 일하다가 잠시 또 부서를 저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체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일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절로는 환절기고, 그다음에 신을 주관하면서 이 토일간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옛날 황희정승가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왜냐? 토라고 하는 것은 이 다섯 가지 오행 중에서 가장 포용력이 큰 것이 바로 이 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포용력도 굉장히 좋고, 좀 뭐라 그럴까? 아주 인자한, 좀 중후한 신사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이 무토, 기토 일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행 설명을 했고요.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과 양. 그런데 이제 무토는 양토일까요? 음토일까요?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토가 됩니다. 그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양은 하나의 모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었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있다는 얘기고,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남자가 있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도 같은 흙이지만은, 기토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토가 됩니다. 음양의 개념은 단순하게 보면 양은 음보다 크겠죠. 양은 음보다 밝을 것이고, 양은 음보다 무겁다라고 또볼 수가 있겠고, 선악으로 치면 선은 양이 되고 악은 음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음간 기토가, 그럼 내가 악하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음양을 비교 설명할 때는 음과 양은 서로 상대적, 그리고 대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높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낮은 것은 음이 된다. 밝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어두운 것은 음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토의 입장에서 양토와, 토의 입장에서 음토는 같은 토이지만, 양토는 어떤 토다? 음토보다는 높고 넓고, 그런 후중한 개념의 큰 개념이라고 하면, 음토는 양토에 비해서 작고 아담한 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상으로 우리가 토를 비유할 때는 양토인 무토는 고황토라고 비유를 합니다. 고황토, 고황토는 산, 큰 산, 산맥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평야라든가 광야, 이렇게 아주 큰 개념의 토가 된다라고 하면, 기토 같은 경우는 작은 개념입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토라고도 합니다.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좋게 표현하면 문전옥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더 작게 말하면 분토라고도 해요. 분토, 동의분자, 흑토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토인데, 그게 뭐예요?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토는 굉장히 크고 후중하고 굉장히 높은 산, 굉장히 광활한 광야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기토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그럼 선생님, 기토보다 무토가 더 좋은 것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크다고 좋은 거는 아니고요.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기토는 기토 나름대로의 사주의 중화를 이루어야 좋은 것이고, 무토는 무토 나름대로의 사주의 중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크다고 좋고 작다고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제가 경금과 신금을 말할 때, 경금은 뭐라 그랬습니까? 큰 강철 같은 거, 신금 보석 같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철근 1톤을 가질래요? 아니면 금 5캐럿을 가질, 아니, 다이아 5캐럿, 1캐럿, 2캐럿을 가질게요. 그러면 크다. 그럼 크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나면 좋은 거고,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나면 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기토도 대통령 될수 있고요. 무토도 대통령 될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국세가 더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 무토는 건토, 마른 땅이죠. 물기가 없는 토로 보죠. 그래서 건토라고도 하고요. 조토라고도, 말을 조자 조토라고도 표현한다. 반면에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습토가 되는 것이다.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 사라고도 표현합니다. 다 삼수베리트랬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 무토는 물기가 없는 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큰 토는 임수를 재방할 때 쓰는 것이고, 기토는 임수를 재방할 수 없죠. 기토는
가 임수를 제방할 때는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탁하게 한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기토 탁 임이 되기 때문에 임수가 모일 때저 임수를 제할 때는 무토로서 쓰는 것이고, 만약에 금이 약해서 금을 생할 때는 기토로서 생해 주어야지만 토생금이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차이점도 있게 됩니다. 다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사람, 동물, 식물, 기타 등등 모든 만물이 터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터전, 삶의 터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비옥한 토가 좋은 거죠. 비옥하고 물기도 있고 땅이 얼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사막 같은 토라든가 또는 남극지방처럼 땅이 얼어버렸어요. 동토예요. 그러면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사막이 되면 너무 뜨거워서 지랄인 것이고, 그다음에 동토는 다 얼어 터져가지고 지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얼어서도 안 된다. 비옥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병화라고 하는 온기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땅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줘야 되죠. 그래서 무토, 기토는 일단 병화 개수가 있느냐 없느냐, 병화 개수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냐에 따라서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척박한 사막이 될 수도 있고 얼어붙은 땡땡 얼어붙은 동토도 될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자축월에는 병화가 크게 관건이 될 것이고, 지금 지난 4, 5, 6월에는 수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토, 기토는 병화 개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중요하죠. 물론 병화 없을 때 정화 쓸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 임수도 쓸수 있습니다만은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상상지명이 된다고 하면 정화 임수를 쓸 때는 중하지명, 그만큼 국세의 차이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진신을 쓰느냐 또는 가신을 쓰느냐, 이제 용신할 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요것이 진짜 나한테 필요한 핵심적인 것이라고 하면 요거는 뭐다? 꽝 대신 닭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고요. 또 오늘은 이제 무토니까 무토는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라고 하는 토는 그냥 토가 아니라 고황토로서 굉장히 크고 넓고 굉장히 방대한 토이기 때문에 후중한 토예요. 후중한 토. 그래서 토, 특히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울체가 돼, 울체가 돼서 막히게 되기 때문에 무토는 왕하면 반드시 갑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무토로서의 쓰임, 무토로서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리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갑목, 병화, 계수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주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주도 될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 다 같은 말이고요. 위치는 어디다? 월 주의 지지 월지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 월지 안에는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춘, 아, 추, 동행의 개념. 우리는 그냥 추나 추동 지나가면 아, 그런갑다 하지만은 이 명리학에서 추나 추동 안에는 왕쇠라고 하는 것과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 건조하냐, 습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이고, 이 왕쇠와 한열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남극지방, 북극지방 가면 살기가 어떻게 굉장히 힘들겠죠. 너무 춥습니다. 제가 아는 유튜브에서 봤는데 사람이 사는데 가장 추운 데가 영하 72도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런 데는 차에 시동을 걸면 시동을 못 끈답니다. 왜냐? 차가 바로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차를 몰고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기름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 기름 떨어지면 그 70도, 영하 70도에서는 어떻게 살 건데요? 그죠? 이 한여, 그러니까 사주가 너무 추워도 안 되는 거고, 또 어떤 데는 뭐 영하 50, 영상 50도 막 육박하는 데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글자를 이렇게 보는 거지만은 사주를 딱 보는 순간 아이 사주는 어떻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다음에 어떤 오행이 너무 왕해도 안 되는 거죠. 제다 신약이 돼서도 안 되고 살중신경이 돼서도 안 되고 설기태가가 돼서도 안 되고 뭐 모항자세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어떻게 잘 이루냐가 관건이 되고,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 자, 신월 절기 볼까요? 절기는 입추와 처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계속 들으시면서 외우시면, 그냥 외우려고 생각하시고 듣다 보면 외워집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쉬운 것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요. 그 쉬운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 숙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입추라고 하는 것 뭐가 됩니까? 계절이 바뀌는 기준. 미월에서 신월로 바뀌는 기준, 봄,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바뀌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입추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입추가 되면서 신유순월이라고 하는 서방으로 가면서 계절은 가을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신월은 초가을이 되는 것이고, 6월은 중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술월 때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술월은 모추라고 해서 늦가을이면서 다음으로는 이제 겨울 해자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신유수월 월 금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순히 금만 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금은 목을 극한다. 목은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화토는 신유월의 병사지가 되죠. 그래서 화토는 신월 유월에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는 금은 수를 생하기 때문에 신유월에 그 수가 있다면 그 수는 약한 수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일단 원력만 놓고 이렇게 분석해 놓은 연후에 일간을 갖다 뚝 들이대 보십시오. 그러면 신월에 무토 태어났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신월은 금이 왕하고요. 토는 여기가 병지가 되기 때문에 무토는 신약하다라고 보시죠. 무토가 왕하면 후중하기 때문에 간목을 치용해서 소토소벽한다라고는 하지만 신월은 일간은 약하고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금의 세력이 왕하니 뭐가 필요할까요? 이 상태에서 갑목이 떨렁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자, 원령의 금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고, 목은 약한 일간의 무토를 극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명리학에서 극설교집이라고 하죠. 극설교집 되면 사람 구실을 할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제대로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나의 기운을 뺏어간다는 건 뭐예요? 설사 죽죽 하는 거고, 갑목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은 나 설사하고 이질 걸려가지고 기운도 없는데 타이슨한테 얻어맞는 거죠. 극설교집이 바로 그러한 사수가 되는 것이니, 중요한 것은 신월에 무토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약한 무토를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글자, 대표적으로 뭐예요? 인성이 필요하겠죠. 인성 또는 비견겁제도 필요한데, 선생님 이때 그러면 신월에 무토가 태어났을 때 인성이 중요할까요? 비견겁제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인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월에 무토는 병화를 얻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4월, 5월, 미월, 4, 5, 미월은 여름이죠. 여름은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지만 신월로 넘어오면서부터 어떤 기운? 숙살지기, 서늘한 기운이 강해지게 되고, 다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땅이 얼쩡도는 하지만 땅이 차가워지게 되면 그 땅에다가 곡식을 심은들, 나무를 심은들 그 땅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병화가 아니라 지지로 뭐 술토라든가 진토라든가 이렇게 얻게 되면, 물론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어서 일간 자체는 왕해지지만 역시나 금이 설기하는 건 어쩔 수 없고, 화가 없으면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차가워지죠. 하다못해 가을에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려면 하우스라도 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하우스라를 쳐야지 땅이 따뜻해지고, 따뜻해져야지만 거기다 뭐라도 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견 겁제보다는 인성이 있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병화는 별도로 있어줘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땅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견 겁제보다는 수요는 화가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화는 일간을 생해주게 되고, 금을 갖다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월에 무토가 태어났는데 화가 없다. 그러면 그 무토는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안 좋은 땅에다 해서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화가 있는지. 하다못해 병화가 없으면 정화라도 있어야 되겠고, 천간으로 병정화가 아니면 지지로 사오화라도 있어야지. 사오화. 근데 천간에 병정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병정화는 지지로 뭐가 있어야 된다? 통근하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병화가 천간에 있다. 그러면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우화 등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다음으로 화를 얻어서 땅이 따뜻해지고 차가운 기운을 어느 정도 따뜻하게 한 연후에는 수를 얻어서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줘요. 무토는 어떤 토라 씁니까? 마른 땅이라고 그랬죠. 물론 신중에 있는 임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별도로 개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더해서 여기까지만 해도 상관없겠지만 더해서 무토가 지지로 뭐 술토라든가 진토 등이 있어서 일간이 신왕해진다, 신강해진다. 이때는 이제 다음으로 갑목을 치용해도 상관없겠지만 일단은 신월은 일단 무토부터 살아봐야 되죠. 내가 약한데 갑목을 쓰기는 일단은 좀먼 얘기고요. 일단은 나를 생조해 줄수 있는 병화, 나를 윤택하게 해줄수 있는 계수를 얻었는데 뭐 지지로 뭐 사화, 오화, 술토 이런 진토 등이 있으면 그때는 갑목을 더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는데 마지막 결론 그겁니다. 병화 없는 신월의 무토는 좋은 토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병화 계수를 쓰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무토 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을 안 연후에는 반드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신금, 신월의 신금은 양금이 됩니다. 그래서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무토도 양이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신금도 양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 관계, 일간인 내가, 일간인 무토 내가 월지 금을 생하는 것이다. 내가 생하는 것이죠. 아생자라고 이렇게 나아자, 내가 생한다고 해서 아생자. 이거는 육신으로는 식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식상. 식상은 다시 두 가지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일간과 식 상과의 관계가 음대음 또는 오늘처럼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요는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상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대양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식신 격이 되는 것이고요. 신월은 금이 임간지가 돼서 왕한 반면에 토나 화라고 하는 것은 신월의 뭐죠? 병지가 되죠. 그래서 일간은 약한 상태에서 식신상관이 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니 설기가 과다하다. 금이 너무 많아서 일간을 갖다가 설기하는데, 일간 자체도 신월의 무토가 약한데 또 식상이 왕해서 약한 나의 기운을 더욱 뺏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설기태가 또는 설기과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기태가 설기과다가 되면 반드시 약 한 일간을 갖다가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생조는 인성으로 하는 것이고 방조는 비견 겁재로 사는 것인데, 무토 입장에서 인성은 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 입장에서 비견 겁재는 같은 토가 되는 것인데, 이때 인성이 있는 것이 좋을지 비겁 이 있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비견겁재가 있어도 좋긴 하겠지만은 토금이 왕할 때 비견겁재는 물론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비견겁재는 토이기 때문에 토가 다시 금을 생하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하나는 어쩌 나를 도와준 것은 어쩌지만은 다시 그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인성이라고 하는 화를 얻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병화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 병화는 일간을 생해주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금왕절인 신월의 속살기가 강하잖아요. 속살지기는 따뜻한 기운이에요? 아니면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입니까? 서늘하고 오싹. 그래서 가을 되면 좀 서늘하면서, 물론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무토, 갑목, 을목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금이 강하면은 그 기후 자체가 서늘해지기 때문에 생육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병화가 있으면은 금의 기운, 속살의 기운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따뜻하게 조후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서 비견겁재를 보는 것보다는 인성인 화를 얻는 것이, 그중에서도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월등히 좋은 구조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의 무토는 화를 얻었느냐, 특히나 양화인 병화를 얻었느냐, 이거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월령 자체에는, 월령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장간. 그래서 지장간을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본기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 같고요. 용신이라든가 예를 들면 격국을 추용할 때 무토를 추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예를 들어서 신월에 태어났는데 무토
무토가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무토가 약간 이게 보질 않습니다. 근데 이 신중에 있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 왕금에 의해서 설기되고 임수에 의해서 침식된 무토이기 때문에 이 무토는 용도 쓰임이 없다. 그래서 신월의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신약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 신월의 임수죠. 모양새는 식신이 재성. 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수니까 편재 격에 식, 신, 생, 재하는 그런 구조는 되지만 일간이 약하면 식재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 일간이 세력이 있어야지 식신, 생재, 상관, 생재라는 것이 일간이 약하면 설기태가에다가 다시 재다신약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수가 투출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토가 인성, 과 또는 비견겁재의 둘다 있으면 좋겠죠. 금상첨 인성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진일주에다가 병화 있다. 이건 완전 금상첨화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약한 무토를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월간을 보게 되면 신중 월령에 있는 본기인 경금이 월간에 투출되어 있죠. 식신격에 일간은 더욱 약해지고 왜냐하면 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월지에 있는 것보다 두세 배 힘이 더 강해지고 금이 더 강해지게 되면 일간 무토의 기운을 더욱더 뺏어가기 때문에 식상은 왕해지고 일간은 더욱 약해지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설상가상으로 일지에서도 또 신금을 좀 무신일주죠. 금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무토는 기진맥진 왕금에서 거의 기력이 다 쪽쪽 빨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연지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글자가 있으려니 봤더니 정관인 묘목. 정관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물론 육친으로만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정관은 좋은 것이고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식상이 왕해서 나의 기운을 뺏어간 상태에서 관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식상이 왕한테 관을 보게 되면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뭐 어떤 설기태과에다가 살충신경이 되는 그런 구조를 겸하게 되니 일간이 더욱더 약해지게 되고 일간이 더욱더 일간으로서의 구실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데 더해서 계수 투출하게 되면 계수는 사주를 갖다가 어떻게 한습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무토 입장에서는 고립무원이라고 그래요. 어디 하나 딱 고립 됐는데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 예를 들면은 적진에 내가 침투되어 있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군이라든가 나의 동기 동창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다 나의 기운을 뺏어가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만 있는 상태에서 내가 고립이 되어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고립무원입니다. 이 당연히 생시에서는 딴것 이건 뭐 한스판에 뭐네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반드시 인비를 얻어서 일간을 돕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명식 굉장히 좋지 못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요 자수하고 이 신금이 서로 합을 합니다. 원래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는 것이지만 진토가 빠진다 하더라도 신자수국이 반합이라고 하고 또는 준삼합이라고 해서 합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이 무토는 어디, 이 무토는 유지할 때가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렇다고 해서 종을 할 것이냐? 수로 종하자니 목이 있고요. 금으로 종하자니 수가 너무 왕하고요.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러면 운이라도 화토운을 가야 되지. 만약에 금수운을 가게 되면은 추운데 금수가 많은데 다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진짜 완전 진짜 작은 큰 바다에 작은 뭐가 있습니까? 무인도가 있는데 그 안에 풀몇개 자라는 아주 진짜 외로운 무인도 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해시도 마찬가지로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이 뿌리둘 곳이 하나도 어떤 분들 자꾸 해중에 무토, 신중에 무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이런 걸 따지시는데 해중에 있는 무토, 신중에 있는 무토,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습니다. 이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외로운 그런 구조, 운이라도 화토운 40년은 괜찮아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매우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보겠고요. 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 역시나 인중병화라도 한번 써볼까 했는데 이거 인신상충 빵 때려버리면 인중병화 날아가 버리겠고요. 갑목은
무토를 갖다가 또 극해버리죠. 이거 바로 극설 교집의 일시지로 진술충하니 가정을 꾸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바로 승도지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게 그러니까 일찌감치 종교인으로 가게 되면 괜찮은데 특히나 이제 여명으로 태어났으면 더 그렇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그래도 여기까지 한 4, 4살부터 43살까지 어떻게 한번 비벼볼 만하는데 근데 이렇게 여자로 태어났을 때 임술대운이 끼어있다 하더라도 매우 좋지 못한 구조의 삶을 살게 되죠. 특히나 갑인시가 되면 더욱 좋지 못하고 을묘시 좋지 못한다. 그 다음에 병진시가 되게 되면은 그래도 무토가 신에 이렇게 진에 통을 하죠. 물론 신진준사막으로서 수가 왕해지는 것으로도 볼수 있지만 본기인 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합력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화가 있어서 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병화가 지식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인목이 아닌 묘목 가지고 이 병화를 생하기가 그렇죠. 인성이 있어서 나를 생해 주는 것이 좋긴 한데 이 인성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많이 하냐면 교육자 같은 경우 교육직이라든가 아니면 뭐좀 공부를 해서 부동산 관련된 것, 부동산 또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라든가 또 그래 이런 사람들 공부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쨌거나 운도 화토운으로 가서 일간하고 화토가 같이 좀 왕해져야지만 좋겠다라는 거 보시고 정사시 같은 경우 이것도 인성을 이제 생시에서 간지로 봐서 좋을 거 하지 말고 사신합수가 되죠. 사신합수가 되니 화의 기운이 완전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성 화가 많이 약해져 있다. 운은 어디로 갑니다? 역시나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라도 여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번 여자 사주에서 오늘 중에서 그래도 한번 골라볼 만한 거는 무오씨밖에 없는데 여자는 왜냐하면 금순으로 갈때 김이씨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고요. 그래도 화를 한점 얻어서 금순으로 가는 것이 좀 낫겠죠. 그다음에 비견인 무토가 있어서 나를 또 도와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오씨가 겁나게 좋으냐? 그건 아니다. 하지만 여명으로 태어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임자시, 개축시, 갑인시, 을묘시. 그 다음에 병진실 병화 있으니까 조금 어떻게 한번 좋다라고만 표현하는데 경신신유 개시 다 좋지 못하죠. 그래도 여명인 경우에는 무시 정도는 돼야 될것 같고요. 나머지 경신시 신유시 모두 일간이 너무 약해서 문제인 사주가 되는 것이다. 여명으로 태어나면 큰일 나겠고요. 그래도 아들로 태어나게 되면 그래도 초년에 그래도 화토운을 만나서 나쁘지 않을 것이다. 임술시도 시지에 있는 술토에 뿌리는 든다 하더라도 일간무토가 화가 없는 것이 큰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3집까지만 넘어왔을 때 너무 편중되고 평고해서 즉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이뤄야 되는데 왕세도 일간이 너무 약해서 중화를 잃었고요. 그다음에 화관점도 없기 때문에 조구도 잘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가 되다 보니 아무리 생시를 좋은 걸 고르려고 하더라도 크게 좋은 생시는 없고요. 그래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고를 생시는 있겠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딱 무오시 정도밖에 보이는 생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불금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